안녕하세요 여러분, 남상세입니다. 5월 6월에 예쁘게 피어나는 꽃 페랭이 꽃을 그려볼 건데요. 먼저 분홍색 페랭이 꽃을 그리기 위해서 분홍색 위주의 색감을 잘 섞습니다. 분홍색 꽃이라도 살짝 보라색 계통을 섞으면 좀 더 색감이 풍부해지죠. 그래서 이 꽃잎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게 특징입니다. 여러분들 길 가다가 이런 꽃 자주 봤을 텐데 이 꽃이 페랭이 꽃입니다. 예전에 우리나라 농민들, 천민들이 쓰는 모자 페랭이 모자를 닮았다고 해서 페랭이 꽃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모자를 다시 찾아봤는데 꽃이 훨씬 더 예쁩니다.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이런 느낌을 잘 살려야지 페랭이 꽃의 특징이 잘 삽니다. 이렇게 살짝 먼저 칠한 부분이 살짝 말랐을 때 중심에 좀 빨간색으로 무늬가 그려져 있는데 살짝 말랐을 때 너무 번지지 않은 상태 이 무늬를 그려줍니다. 너무 안 마른 상태에서 그리면 쭉 번져나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될 거기 때문에 살짝 마른 상태에서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시간 안배를 적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. 이런 갈래갈래의 특성을 잘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. 가장자리 꽃잎의 가장자리의 두께감을 살짝 나타내 주도록 합니다. 그럼 그림이 좀 더 정리된 느낌 들죠. 그리고 이 테두리 안에 좀 더 포인트를 내주기 위해서 살짝 묘사를 좀 더 해줍니다. 전체적으로 또 다음 지점은 띠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부분 해야지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죠. 다음에는 꽃수술을 몇 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세세한 인물을 좀 더 묘사를 해주면 되는데 자세하게 뭐 다 그려줄 필요는 없고 몇 군데만 살짝 이런 식으로 인맥을 그려줍니다. 다음은 줄기를 그려볼 건데 줄기가 마치 카네이션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카네이션 잘 관찰해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카네이션의 그 길고 뾰족한 잎사귀가 페랭이랑 똑같습니다. 그런 느낌을 잘 살려서 색칠을 해주면 되죠. 꽃 밑에 떨어지는 쪽을 살짝 어둡게 해서 좀 더 공간감을 살려주고 얇은 느낌의 잎사귀를 그려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페랭이 꽃이 완성이 됐습니다. 페랭이 모자보다는 훨씬 더 예쁜 것 같은데 이름에 비해서 참 안타까운 꽃이죠. 자, 이렇게 해서 페랭이 꽃을 그려봤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